익숙해져야 되니까 중간에 중모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박을요. 하나,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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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요랑과 진호사신 교내워 앞세우고 일등 세약수 통영간 황폐철륜 한장 말을 하고 있어. 아르마리 뭣도 알고 간드러긴 풍류삼아 수군의 행정부조무와 장만 허여 활동강 산을 구경할지 영상 태백산 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지리 산원 선진강을 구경하고 궁제궁도 계룡산은 이다하다.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 여기까지 하고 진도 아리랑도 중모리로 쳐도 되거든요. 진도 아리랑도 한번 이제 부르시면서 해봐.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네. 시작. 같이 하시면서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문경세대는 웬고 지형 중모리 배웠잖아요. 이게 배죠. 자, 또 다시 자, 이거를 저기 뭐야 네 구간으로 나누어서 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옳지. 그렇죠. 제니마마 어서 해야지. 먹고 찾으셨어요? 이거요. 해봐야지. 시작. 다시 시작. 적으셨어? 안 적으셨어? 적으려고요. 그때 내가 드렸는데 중모리 안 가져오셨나 보다. 아니 갖고 왔는데 어디지 몰라가지고. 거기 중모리 세마천 중모리라고 돼 있어. 뒤에 넘겨보셔. 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있어요. 그 맨 밑에 중모리 맨 밑에. 제일 밑에. 중중머리고 세마치요. 가까보셔. 가까보셔. 내가 찾아서 그것만 빠진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제가 중중머리 말고 중머리. 중머리. 제가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속 빠져버렸구만. 여기 없네. 이거 고음으로 적어주시면 네, 지금 적어드릴게요. 덩따궁따 예, 덩따궁따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왜냐면 각자 하니까 예. 안 들리거든. 그죠. 우리 저 방금 했잖아요 선생님. 예. 아, 세 번만 더 해보고 하셔도 돼. 천천히 구간별로 나누셔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그렇게 쉬면 되시는 거야. 자, 시작. 때나 이제 조금 앞에서 조금 흔들렸지만 뒤에서는 잘 맞아서 더 시작 더 그다음에 시작 동구 그렇죠. 그렇지 그것만 맞습니다. 아우 그럼요 그럼요. 자 우리 보면서 시작 더 잘했어. 아주 잘하셨어. 자, 여기서 시작. 아이고 잘하셨어. 하셨어. 됐어. 그럼 이제 그거를 내가 농부가에 조금 이제 해드리려니까 그지 쳐보시오. 저기 진도아리랑을 그렇게 또 이거는 이렇게 막 이 가락을 넣으면서 진도아리랑 하려고 힘든 게로 내가. 농부가 조금만 불러주려니까. 자, 우선 덩, 시작, 덩, 두, 이제 중중모리. 중중모리는 남원 선생님 맞춰서 해볼게요. 동따궁 따궁궁 궁 시작. 동따궁 따궁궁 궁궁궁 따궁궁 궁궁궁 노래 한 소절 해보자. 시작. 남원산성 올라가 이화문전 바라보니 진이 날진이 해동 동보라매 떴다 바라져 좋은 날새 석양 늘어져 갈매 작은지요 산으로 가면 꾀꼬리 수레로 어이야 어이야 어디 여동가 허허동가 동가 내 사랑이로구나.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운 거야? 네. 물레타기. 그것이 아니라 중중모리 변형을 나눠요. 이게 두 박자짜리. 내가 이절에 양목소 짜고 반야 단이란 놈이 세워서 지고 없이 못 걸어 동네 집에 와 난 어야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 남원산성보다는 이게 성조풀이 맞아. 예, 제가 성조풀이 해볼게. 요걸 해보셔. 그러니까 이제 3박자형, 2박자형 요거를 들으면서 계속 분간을 하셔서 고쳐줘야 돼. 저는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공수